안녕하세요, 전스트입니다. 오늘은 안 먹을게요. 자, 그래서 오늘 해볼 거는요, 아 이거 올라프가 1스테이지에 나오면은 이거 쓰고 싶은데, 아니 근데 문제는, 아니 내가 올라프 가면은 다 겹치더라고요. 아 6전사 별론데 차라리 신병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전사는 솔직히 이거 별로거든요. 여기도 난동꾼에 비늘 여모자 있는 게, 아 이거 냄새 나는데. 다이애나가 이성이 왜 떴어 여기. 잠깐만, 아니 걔 어이가 없네 진짜. 어 올라프 두 마리? 일단 산한동꾼 받자. 산한동꾼 받았고, 이자를 되게 잘 땡겨가지고 돈이 많거든요. 희한한 페어 집어넣고 더 죽일까. 일단 아직 이성 붙기 전이니까. 아이 피읍템 갔는데, 나 이거 그냥 먹을래. 괜찮아 이거 나쁘지 않아. 릴리아 이성 붙었고, 리롤 한 번만 치자. 한 번만 더. 그래 기병대 받고 이렇게 가자. 올라프 쓰는 애 한 명도 없는데, 일단 올라프 하나도 안 겹쳤는데요. 전사 의미 1도 없고 3기병대나 받자. 저 그냥 레벨업 칠게요. 7레벨 가서 삼성작 볼 거니까 7레벨은 해야지 리롤 칠 수 있어. 뒤집게 있으면 먹는다. 뒤집게. 어! 뒤집게 어떻게 안 될까? 나 뒤집게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야 이러면은 암살자, 암살자 올라프 간다. 모자란 딜을 많이 땡겨올 수 있겠다 암살자 올라프 가면. 암살자 일단 하나 받아주고. 야 다이애나 너만 오면 고. 아 잠깐만 이거 안 죽잖아 참 올라프. 이제 암살자라서 앞으로 빼야겠다 탱커들. 이거 이제 안 죽어. 그냥 앞에 빼놓을게요 이제 탱커들. 여기 1등이네 연승 중인 1등이거든요 근데 올라프가 미친 척하면 이거 이길 수도 있어 솔직히. 진짜 올라프가 암살자를 주면은 미친 유닛이기 때문에 이길 수도 있어요. 벌써부터 다르잖아 지금. 벌써 달라. 암살자 들어가니까 벌써 그냥 다르잖아. 그냥 다른 유닛이 돼버린다니까? 얘가 그냥 이중인격자예요. 암살자가 들어간 올라프랑 암살자가 안 들어간 올라프는 그냥 다른 사람이야 그냥. 연승 중인 1등을 이겨버렸어요 맙소사. 3기병대를 받느냐 전사를 받느냐. 3기병대를 받을게요. 릴리아가 이성이기도 하고. 올라프 날라가지고, 아 근데 하필이면 일라오이를 때렸네. 찬란한 가고일 들고 있는 여쪽에 날릴걸 올라프. 안 좋은데? 올라프 붙었다. 어, 오른 나왔다. 잠깐만. 올라프 일단 붙었고. 야, 구인수 가자! 구인수 가라고 곡궁 나왔네. 아니, 올라프가 잘 나오네? 산한동꾼, 이난동꾼으로 낮추고. 이거 오른이랑 쉔만 쓰고 저기 아니면 기병대를 낮추든 해가지고 저거 나 타비늘 여모자에 사암살자 받고 싶은데 케인이랑 브라움 다이애나 이렇게 놓고 이렇게 이깁니다. 빨리 저거 하고 싶은데. 아 이거지. 아 황금알? 황금알은 못 참는데. 아 실록의장 막 나왔는데. 아 이거 사신기 올라프인데 황금알은 못 참지. 아 황금알 먹자. 황금알은 못 참겠다. 사암살자 받고 다. 아 다이애나가 안 나오네 한 마리가. 이거 이기면은 황금알 턴이 가속이 돼가지고 무조건 이기는 게 좋아요 저는 이제. 네, 올라프 암살자 날라가주고 이거 볼리베어를 때림으로써 구인수 스택 해가지고 점점 더 세지는 중. 스킬 굴렸다 오케이. 이러면 공속 더 빨라져가지고 구인수 스택 마구마구 쌓아주고. 여긴 이겼네. 제가 그렇게 약한 게 아니라서 지금. 오른 페어. 아니 야 다이애나 좀 줘봐. 다이애나 다 오케이. 다이애나랑 사비늘 여모자 받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거는 못 빼겠다. 난동꾼은 못 뺄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사암사를 빼든가 산한동꾼을 빼든가인데 오른도 중요하고 사일러스가 일단 이성이고 쉔을 빼자니 쉔은 전사까지 활성화 시켜줘가지고 못 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동꾼을 뺄 자리가 없네요. 지금 하나하나 거릴 타선이 없어가지고 이 사일러스가 삼성만 아니었어도 그냥, 아니 이성만 아니었어도 탈론 썼을 텐데 이성은 빼기가 좀 그래. 3코 이성은 아무래도. 여기도 이겼네요 좋아요.
턴마다 2턴씩 가는 중이에요. 이겨가지고 파이크 먹을 수 있으면 베스트. 블루 파이크 줘도 되거든. 정손 파이크. 아니 정손은 주지마. 천상의 축복이니까. 야 이거 먹었다. 블루 파이크 주자. 야 그냥 연승 가. 이거 그냥 이렇게 가고 BF 소드 먹어서 블루 무대 파이크 가자. 9렙 가가지고 조이 넣어가지고 3류 술사 받으면서 밸류 올리자. 9레벨에 조이 넣어가지고 아니면은 지금 올라프 얼마나 겹치는지 보고 삼성작 봐도 될 것 같으면은 그냥 8레벨에서 삼성작 보고 9렙 가도 되고요. 일단 아무튼 50원 돈을 모아야 돼가지고 오케이. 자 두 턴 똑같습니다. 황금알 좋아요. 아이고 올라프 6마리? 이러면은 하고 싶어지는데. 올라프가 얼마나 겹쳤는지 좀 보자. 속보 올라프 한 마리도 안 겹침. 속보 맙소사 올라프 한 마리도 안 겹쳤어요. 맙소사 올라프 한 마리도 안 겹침. 속보 오른 이성도 띄울 겸 오른이랑 다이애나도 띄울 겸 올라프 삼성작 보고 가자. 3마리면은 뜨겠지 뭐. 아무도 안 가고 있는데 지금. 불앱 가기 전에 올라프 삼성을 띄우고 갑시다 그러면. 자 이러면은 저 턴 가속돼가지고 두 턴 똑같어요. 두 턴 뒤에 까집니다. 그러면 나 5-1에 까지는 건가? 다음 턴에 저거 용 용도 이기는 걸로 치나? 무대 거결 심장. 야 이거 그냥 먹자. 리롤 칠 돈 아깝다. 무대 그냥 가. 아 오른도 부도 어 뭐야 됐네. 저거 두 턴으로 치는구나. 용 까졌다 이거. 잠깐만 버프템 오히려 좋아. 직크성배 주고 찬란한 덧발톱은 이거 아무한테나 줘도 모든 아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찬란한 덧발톱은 그냥 키 하나 주자. 다 적용이 됩니다 찬란한 덧발톱은. 그래가지고 버프템 두 개에다가 찬란한 덧발톱에다가 돈 한 30원 정도 나왔는데 오히려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저는 이미 캐리 유닛이라고 볼 수 있는 올라프랑 파이크가 풀템이라서 굳이 막 찬란한 템이나 그런 거 나온 것보다 이렇게 버프템 준 게 더 좋아요. 이거 잘 나왔다고 봅니다. 아 까비 올라프 한 마리만 찾으면 돼. 오케이 침장 먹여주고. 자, 올라프가 지금 참고로 45가 올랐다고 저기 떠있거든요 스킬 설명에 추가 수치가. 그러니까 9번 죽었다는 소리예요 올라프. 95, 45. 그러면은 45라는 수치는 BF소드 4.5개라는 거거든요. BF소드 하나가 공격력 10을 올려주기 때문에 지금 얘는 지금 템을 사실상 지금 2성이니까 주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들어가시고요. 주검 하나 더 있어 지금. 4템이야 지금. 오른 삼성? 잠깐만 9레벨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오른 삼성이나 볼까? 올. 아이고 올라프 삼성. 끝났네 게임. 게임 터졌다. 근데 1등이랑 2등이 피가 많고 연승 중이야. 이거 내가 봤을 때 9렙 안전하게 가가지고 조이 넣어가지고 밸류 업하는 게 맞는 선택이야 내가 봤을 때는. 네, 침장 들어갔고. 자 삼성 올라프가 이제 마구마구 해버리면은 여기 정신도 못 차립니다 그냥. 자 구인수 스택 빨리 쌓으세요. 구인수 스택. 와 한 대 한 대가 지금 어? 한 세네 대 때리면 그냥 애들 죽는데?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삼성 나르도 그냥 어? 바로 그냥 녹여버리지. 나 올라프 믿어. 치감 없어도 네가 할 수 있는 거 믿어. 자 올라프 자연재해가 날아갑니다 여기 지금. 자연재해가 바드 두 방. 이거 뭐야 아트록스 세 방. 자야 한 방. 세트 두 방. 이다스 아 얘 때리네. 야수호 야수호 뭐 아이고 어그로 튀었다. 상관없어. 조이 두 방. 자연재해가 어기적 걸어가지고 그냥 9212D를 박아버리지 그냥. 여기 자야 삼성각 약간 보이고요. 앨리스 삼성각 앨리스 견제 앨리스랑 자야 침장이랑 제대로 먹이고 서풍까지 이거 얘가 뜨고 이거 잘하면은 여기 피 17인데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 잘하면 한 방에 보낼 듯. 거의 출혈 없이 다 잡았거든요 딥라인이랑 해가지고. 나 한 마리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여기 죽은 것 같다. 들어 가시고요. 아 앨리스 삼성 붙었다 여기. 앨리스 삼성 떴네. 근데 제가 비늘 여모자라서 피통 많은 애한테 맞으면은 피해 감소 효과가 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형변이잖아 결국에는. 오무그는 뭐 오른 하나 줍시다 그냥. 이거 여기서 6원 나오는데 이거 다이애나 이성 솔직히 필요 없잖아. 그냥 레벨업 쳐버리자. 9렙 상점 보자. 파이크 페어 좋다.
오른 삼성 뜨겠는데 진짜? 오른 두 마리 올리자 이거. 이쪽부터 깎아먹어 들어가자. 왜냐면 니달리가 아니 니코가 덤블조끼를 뽑아와가지고 덤블조끼가 없는 오른쪽부터 깎아먹어 들어가는 게 현명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야 피통 진짜 많긴 하다 나르도. 근데 저는 피바라기에다가 천상의 축복 3 무지개 천축까지 있어가지고 그냥 뭐 싸우면은 이길 것 같은데? 뭐 피읍 계속 하면서 버틸 수 있어 나. 앨리스도 잡았고. 그렇지 그렇지. 잠깐만 자야 두 마리 남았는데 니코 하면은? 이러면 이길 것 같은데? 왜냐면은 요 뒷라인이 그냥 자야 바로 그냥 스킬 쓰지도 못했거든요? 자야 바로 그냥 암살당했고 그냥 말 그대로 암살자 바로 그냥 암살당했고요. 여기 뭐 야수 혼자 남아서 뭐 어쩔 거야 그쵸? 들어 가시고요. 파이크 이성 붙었고 보이 나왔다. 이쪽으로 침장 먹이고 이쪽으로 깎아 들어가면 돼. 나 이거 이대로 놓는 게 맞아. 오른 두 마리 남았고 여기 오른 안 쓰지. 조이 스킬 써줘. 그렇지 데이지에다가 럭스 스킬 한번 써주고 조이가 케일 스킬을 뽑아오는 게 제일 좋아요. 이 무적기라는 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스킬이고 저게 변수를 그냥 미친 듯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 왠지 게임 포기하고 나갈 것 같냐. 왜 나갈 것 같지? 올라프가 때려 보이지도 않는데 그냥 이거 버렸네. 올라프 그냥 구경 중. 뭐야 파이크 딜 왜 이래. 암살자 하나 더? 잠깐만 이러면은 나 조이를 할 게 아니고 유감살자 되는데? 잠깐만 유감살자 하자. 오케이 됐어 됐어. 유감살자 가겠습니다. 야 오른 너 날라가 그냥. 유감살자 오른. 오른 삼성이 안 뜬 건 좀 아쉬운데 뭐 지가 안 나오겠다는데 어쩌겠어요 그쵸? 지가 안 나오겠다는데 어쩌겠어. 침장도 안 줬어 그냥. 배치도 안 봤어요. 유감살자거든. 유감살자의 사빈을 혐오자의 산한동꾼에 아주 그냥 신병까지 있어가지고 나 지금 10마리 넣은 거잖아. 이거 웬만해서는 절대 못 맞추는 조합이겠다. 나 이거 뒤집개템 4개 필요한 거네. 암살자 2개에다가 신병까지 포우네. 저 이거 지금 뒤집개템 4개 필요한 조합이에요 이거. 뒤집게 4개 필요한 조합이야. 죽냐? 죽지마 제발. 어? 오른 두 마리 찾는다. 안 죽었어. 아 오른 삼성. 아니 오른 삼성이 떠버렸잖아. 마법소사 천의 마법 피해를 입히고 8초 동안 기절? 야 오른 스킬 써봐. 천의 마법 피해 보여줘. 심지어 암살자라서 크리티컬도 터진단 말이야. 암살 오른이라서 8초 동안 기절에다가 들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레전드판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만판에도 안 나오는 판이다. 뒤집개템이 일단 4개나 필요하고 황금알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삼성 오른까지 띄워버렸고 와 마법소사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편집 작업이 끝나는 대로 보통 낮 12시 언저리에 고정적으로 업로드 됩니다.